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명리를 연구하고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 때는 언제 성공하냐, 그러니까 돈.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 분야를 더욱더 연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 좋은 상담을 해드려야 되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해야 하니까 이왕이면 틀리지 않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욱더 그 분야를 연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들, 이것을 사주와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행복하고 룰루랄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결국 또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사주 하나를 좀 여러분 앞에 풀어보겠습니다. 개묘생입니다. 개묘. 1963년생입니다. 을묘입니다. 을묘. 그 다음에 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을사. 남자입니다. 남자. 63년생이 58세입니다. 58세. 자, 이 사주를 잠시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주를 보편적으로 사주를 밭으로 비유한다. 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대운의 오행을 기후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 밭에 어떤 기후가 들어오냐? 아하, 참 좋은 기후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그 해는 그 운에선 큰 성공이요. 이 밭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냉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한해 농작물이 망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보면 참 오묘한 것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주를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밭입니다. 밭. 또 하나는 뭐냐? 척박한 땅입니다. 얘는 좋은 정원수 같은 정원 같은 좋은 땅, 옥토로 이렇게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옥토. 기름진 땅이겠죠. 얘는 척박한 땅으로 보겠습니다. 척박한 땅. 돌멩이가 많고, 그늘져 있고, 수분 기운도 없고, 뭘 심어도 힘들고 척박한 곳이다. 이렇게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이렇게 좋은 기운,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삶 자체는 확률에서 이 척박한 땅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확률 게임에서 1할, 2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5할, 6할은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 속합니다. 저 또한 이 뒷부분에 이쪽에 속한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이 말은 뭐냐?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고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자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헤쳐나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흔한 말로 사주가 힘들고 어려운 사주, 사주팔자가 참 복잡하다, 탁하다, 사주의 형충파이가 많구나, 사주의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 서로 균형이 어긋나 있구나,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척박한 땅, 척박한 사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주 구성이 참으로 매끄럽고 청하다, 맑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좋은 조건이죠. 그러나 이런 척박한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차피 더 많다는 거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절 찾아오기는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고 힘들고 이 힘든 가운데 성공하고 출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절을 찾아오는 것이죠. 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절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 일단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뭘 심어도, 이 안에 뭘 심어도 뭐냐? 농작물이 자라기가 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행해도, 수고와 노력을 해도 결실이 약한 것이 이 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얘는 좋은 옥토니까 찰만 그냥 씨를 대충 뿌려도 싹이 날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것은 아니고 이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줘 가고자 하는 삶을 살죠. 이 척박한 곳을 일구어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로망인데, 그런데 이것이 신통치가 않거나 혹은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명리학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장점을 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척박한 땅에도 분명히 여기를 개간하고 여기를 뭔가 노력을 해서 개간을 해서 뭔가를 심으면 여기에 척박한 땅에 맞는 분명히 특수작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명리학에서는 전부 다 각자 고유에게는 고유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돌봐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든 이 환경 자체를 극복해서 얘에서 여기에 맞는 것을 심게 될 때 오히려 얘 못지보다도 얘보다도 오히려 특수한 작물을 재배하고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효용 값어치가 더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는 뭐냐? 어떤 작물을 심, 그러면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여기는 토양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겠죠. 어떤 토양이고 여기에 어떤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이 말은 다시 하기면 힘들고 어렵게 살수록 더 느긋하게 한번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더라도 그 분야를 한번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작정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얼마나 수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싹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열매가 별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결실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숨 쉬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심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심을 것이 있을 때 파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만큼 이 사람에 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주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자연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 땅에도 그렇고 이 땅에도 그렇고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절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악조건이지만 뭐냐, 어쨌든 여기서 개간해서 나가야 하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 특이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전순 겪은 사람입니다. 이혼도 두 번을 했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회장으로 흔한 말로 회장입니다. 회장. 성공을 했어요. 사주 이분 말들을 보면 자기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주가 다 나쁘다 안 좋다 안 좋다 평생 이렇게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잘 풀리더라. 그 잘 풀린 것이 뭐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 어느 막 그냥 운대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분이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부동산을 갖고 소유했는데 또 그것이 굉장히 예를 들면 폭발적으로 값어치가 올라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 삶, 예전의 삶과 정반대 삶으로 이렇게 자기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주 구성을 보면 이분이 해외로 움직일 때 정확히 그때 움직인 거고, 한번 보면 갑인입니다. 이게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육, 7대운입니다. 7, 17, 27, 37, 47, 57. 이때 해자축이 돌 때 굉장히 춥고 냉했고 30대 후반 때 여기서 이혼을 했고, 여기에 지금 해가 들을 때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때 지금 천을귀인을 들어왔겠죠. 정화를 갖고 있는데 사주 구성을 보면 정화인데 습목 자체가 너무 많다. 습한 기운이 많다. 이 화기가 있지만 얘는 목인데 오행상 목이야. 겨울 같은, 그러니까 봄은 봄인데 얘가 얘를 키우기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이죠. 힘들죠. 과부하 걸리겠죠. 거기다 비는 내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걸 알려주죠. 응아하고 태어난 것 동시에 환경이 열악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일어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스로가 결국은 뭐냐, 개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자기 혼자 스스로가 수없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지구를 전전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해대원이 들어오면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생각으로 잘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지금 경술대원에서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물질적으로 지금 여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악조건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옥토로 변할 수가 있다. 그것이 뭐냐? 사죄는 누구에게나 타이밍이 있더라. 거지든 누구든 운의 흐름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 찬스를 어떻게 크게 늘리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사주가 좀 스스로가 강할 필요는 있다. 힘이 있을 필요는 있다. 사주원 구성에서 신강사주는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냐? 이렇게 운의 흐름 자체에서 여러 헤딩하고 나갔을 때도 의지만 꺾이지 않는다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괜찮다.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은, 운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누군가의 상담을 자기가 했는데 자기 보고 자꾸 예를 들면 기계 쪽에 대한 거, 쇠부채에 대한 걸 가지고 자꾸 예를 들면 유통을 해봐라 해갖고 자동차도 좋고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 했는데 거기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많이 좀 해드린 겁니다. 부동산 같은 거 했더니 생각을 해서 많이 대박을 치기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은 이 척박한 곳에 뭘 심을 것인가. 내 사주 팔자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힘들고 어리니까 무작정 하지 말자. 아무거나 하지 말자. 왜? 백전백패할수록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그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14,000개, 15,000개 직업 종류가 된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최소한 1,000개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분야를 선택했다면 그걸 가지고 한번 죽자, 살자, 쉬고 나가보자, 즐기면서 가자, 힘들어. 그런데 그러다보면 때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겠죠. 그랬을 때 이 사주가 얘보다 더 좋다. 이렇게 옥토도 가꾸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방치하게 되면 자풀이 무성한 흙으로서 밭으로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고 그래 방치하게 된다면 별 벌려놓으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 찬스가 운이 들어와도 갈 것이요. 그러나 이렇게 척박한 사주를 갖고 있어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자면 인생에서 세 번에 걸쳐서 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12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대여섯 번 운의 기회는 온다. 그 한 번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지만 내 사주 어느 곳에 가서 좀 사주가 힘들다, 어렵다, 별 볼일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 내가 척박한 땅에 태어났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특용작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걸 여기에 심을 것인가,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가더라도 그걸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몰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이런 운에서 좋은 조언을 받고 어쨌든 잘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여기저기 풀러다니시는 분, 사주가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아하, 시간이 걸리다, 시간 싸움이다, 내가 시간이 걸리다,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그 다음에 인생 한번 거기에 몰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